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초의 난전문방송 난 나라의 난 선생님입니다. 반가 반가. 비가 쭈루룩 쭈루룩 또 내리네. 이번 주 내내 비가 내린다 그러네요. 그죠. 그러면 비도 내리고 해도 찌고 뭐 그래 정상이긴 한데 너무 계속 비가 많이 내리면 식물이 웃자라죠. 그죠. 이렇게 도장되고 막 그래서 특히 카트리 같은 경우 새순이 올라 쭉 자라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별로 좋진 않죠. 그죠. 근데 어쩔 수 없이 해가 안 뜨는 건 뭐 방법이 없으니까 일단 해가 안 뜰 때는 그래도 그렇게 웃자라고 막 그런 거 방지하는 건 통풍. 항시 말씀드립니다. 해가 뜰 때도 통풍, 비가 올 때도, 이렇게 해가 안 뜰 때도 통풍을 잘 시켜줘야 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그 추첨 한 거에서 아직 연락 안 주신 분 있어요. 그래서 그 영상 안 보신 분들은 댓글 다신 분들 중에서 추첨 됐을 수 있으니까 그 영상 가셔서 보시고 추첨 확인 한 다음에 문자로 주시면 이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정의 상품을. 자,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덴드비문 리틀핑크. 리틀핑크는 저희가 요거는 네 약간 이벤트로 진행합니다. 저희가 온실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제 공유 온실을 해야 돼서 장소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대량으로 키우는 거는 많이 줄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덴드리브 리틀 핑크 저희하고 그 중북 농업기술원하고 업무 협약 가진 거죠. 그래서 거기서 개발한 품종이고 인기아늄하고 석국하고 크러싱해서 향이 굉장히 좋습니다. 약간 연한 핑크고 그리고 일반 사실 인기아늄 미니 타입 많은데 이게 가장 작죠. 긴기아늄을 친다 그러면 리틀핑크가 누구나 키울 수 있고 쉽고 입문자용으로 좋고 또 이거 받아서 워낙 이게 크잖아요. 쪼개서 심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개 다 해볼 수 있어요. 부작도 할 수 있고 다 해볼 수 있으니까 그런 잘 안 죽기 때문에 입문자용도 좋고 뭐 테스트용으로 좋은 덴드리브 리틀핑크는 1번이고요. 총이래 3개 2만원 요거 3개입니다. 3개 2만원에 판매를 합니다. 생각보다 꽃 향 굉장히 좋고 이쁩니다. 꽃은 이렇게 보여드렸죠. 이렇게 하고 두 번째가 얘가 있죠. 에피덴드론 이건 꽃대 없이 가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꽃대가 지금 나오기 시작하는데 좀 개화 사이즈이긴 해요. 그런데 이거는 이렇게 보면 그 에피덴드론 뭐죠? 얘 레니마키스라고 이렇게 큰 게 있어요. 크러싱한 것도 있고. 근데 얘는 이렇게 만져보면, 그럼 플라스틱 같이 딱딱해요. 이게 딱 만져보면, 이걸 제가 지하철 같은 데서 따서, 이게 꽃입니까? 난꽃은 둘째 치고, 이게 진짜 꽃일까요? 그러면 만져보고, 에이, 다 플라스틱이네. 이런 정도 할 정도로 단단하죠. 꽃은 좀 오래 가는 편이고, 원래 많이 달립니다. 이렇게. 첫 귀하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얘는 에피덴드롬 중에서 슈데피덴드롬이라는 거 실생종이라서, 보통은 여기가 슈데피덴드롬도 빨갛게 들어가는데 얘는 다 노랗죠, 여기가. 그죠, 이렇게. 다 노랗죠. 실생이 돼서 거의 이런 식의 꽃이 핍니다. 실생이지만. 그래서 2번은 에피덴드론 실생이고 슈데피덴드롬. 에피덴드롬 중에 슈데피덴드롬이라는 품종이고요. 요건 딱 단가 22만원에 20개 있습니다. 20개 있고요. 키우기 쉽습니다. 재배도 쉽고, 잎이 좀 독특하죠. 붉은색이 있어갖고 일반 에피덴드론하고는 틀리게 생겼어요. 그 다음에 요 친구 대나비 많이 컸어요. 옛날 처음에 수입했을 때 진짜 맨 해갖고 그냥 이게 살지 죽을지 했었는데 이렇게 등치가 좋아졌습니다. 얘는 부작했을 때 상당히 부작했을 때 이뻐요. 부작했을 때 이쁘고 뭐 테라리움 비바리움도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향은 이게 향이요 이렇게 딱 맡았을 때도 향이 있지만 향이 멀리 퍼지는 향이에요. 근처 지나가면 싹 나는데 어떤 향이냐면 클로바 아시죠? 네이 클로바 할 때 클로바 향 약간 풀향 비슷한 그 클로바 향에다가 꿀 달콤한 꿀향을 섞어 놓은 허니 클로바? 클로바 허니? 그런 향입니다. 라고 이게 다 큰 사이즈죠. 여기서 이제 총만 이렇게 벌어지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꽃도 다 있어요. 이렇게 꽃이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그것도 깜찍하고 귀엽게 생겼어요. 이렇게
어떻게 마스크 같이 생기기도 했죠. 그죠? 그래서 꽃대 있고요. 이렇게 해서 부작용으로 좋고. 요거가 한번 덴드로비움, 트리너비움은 사실 이게 뭐 태국,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시아에서 자생하죠. 그죠? 그래서 허니클로바 향이 나는 한번 덴드로비움, 트리너비움은 4만원. 딱 10개 있습니다. 10개 있고요. 그 다음에 퍼프리움. 안에 퍼프리움을 심어놓고 보여준다고 그러고. 이게, 아, 퍼프리움은 직접 봐야 되는데. 이게, 아, 제가. 퍼프리움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다른 분들이 볼 때는 분이 요만한 거에 어떻게 사는 데서 농장에서 이렇게 키웠죠. 제가 이게 이거는 선을 잘 잡아야지 이뻐요. 나중에 컸을 때도 되게 이쁘고. 그래서 제가 지금 요건 하나, 둘, 세 발부 정도 기준으로 나가는 거고, 이제 다 큰 성촉이죠. 이런데 다 마디마다 이제 꽃 다 달려요. 이렇게 쫙 달리는 그런 품종이고. 여느 난초꽃하고 많이 틀리죠. 느낌 자체가요. 약간 유스타이 비슷하기도 한데 좀 틀려요. 얘는 좀 이게 나중에 이렇게 핑크색이 커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심은 거를 갖고 와야 되는데 깜빡하고 와가지고 영상 속에서 보여드릴게요. 잠깐 자막으로. 제가 심은 거. 이렇게 키우면 이런 모양으로 나오고, 하나로 났을 때 굉장히 뭐라 그래, 선이나 이런 아름다움이 있어서 딱 한 작품씩 딱 놔뒀을 때 그렇게 이쁜 그런 친구죠. 그래서 덴드로비움, 퍼프리움 중에 핑크입니다. 핑크 이렇게. 핑크 뭐 레드 뭐 핑크 하는데 이렇게 되고 이런 느낌이고요. 이뻐요. 전체적인 핑크톤의 안쪽에 보라색기가 살짝 돌아갔고, 그죠. 그래서 이건 약간 야생화나 선을 중시 여기고 어떤 작품성 있고 만드는 그런 분들한테는 되게 좋은 품종이죠. 내년 퍼프리엄 핑크는, 퍼프리엄이죠. 핑크는 딱 다섯 개 있습니다. 다섯 개. 9만원이고요. 5번. 이건 제가 꽃, 꽃봉오리가 이렇게 이제 올라오네요. 지금 올라오는 시기예요. 꽃이. 이제 꽃은 다 달려서 갈 거고요. 올라오는 시기고, 이렇게 몽글몽글해서 흰색이 참 이쁘게 피죠. 굉장히 고급스러운 베이지 톤에 약간 그린 톤도 살짝 가미돼 있고, 굉장히 매력적인 품종이죠. 그래서 이거는 덴드로비움 샌드라이 루저니쿰이고요. 딱 다섯 개 있습니다. 다섯 개. 7만원에 다섯 개 있고요. 이거는 또 제가 영상으로 꽃은 따로 보여드릴게요. 다섯 개 있고. 그 다음에 이거를 처음 보셨을 거예요. 저희가 갖고 와서 이제 뿌리 순 와서 뿌리 막 내리고 있어요. 이제 이렇게 사이즈고, 개화는 올해는 조금 힘들 것 같고 내년부터 개화하는데, 보시는 것처럼 약간 브라시아 닮았죠. 그죠? 6번에 얘는 브라소 카틀리아예요. 그러니까 카틀리아 중에서 이게 뭘 어떻게 해야 돼? 로라네 시라이 하고 브라사블라 노도사. 노도사 아시죠? 밤에 피는, 밤에 기분이 나는 노도사. 그린색이, 흰색이 있어서 향이 아주 달콤한 향하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좌측에 노란색하고 크러싱 했고, 얘가 혈통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노도사도 50% 들어있고, 그리고 얼마, 지난주에 팔았던 도이아나도 들어있고, 테네브로사도 들어있고요. 그리고 이게 눈이 작아서, 뭐 트리칼라도 들어있고, 와네리도 들어있고, 하여튼 이렇게 해서 총 6가지의 혈통이 섞여서 만든 품종인데, 생각보다 굉장히 이쁘죠. 보시면 이렇게 이쁘고, 향은 제가 맡았을 때 약간 무거운데, 그 밤에는 못 맡아봤어요. 저도요. 살짝 폈다가 바로 져갖고 밤에 못 맡았었는데, 올해 첫 개화 했었고, 저희가 이제 모주가 있거든요. 했었는데, 꽃은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독특하고 이쁩니다. 이쁘고 고풍적이고, 그리고 향은 밤에는 못 맡아봤고 낮에 향은 납니다. 약간 약간 무거운 향 같은 거, 약간 뭐라 그러죠? 오크? 그러니까 엔시클리아 향에다가 약간 그 나무 향 비슷한 거에서 그런 향이 나요. 은은한 향이 나는 그런 향입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그래도 노도사가 50% 정도 있으니까 밤에도 향이 나지 않을까라고 추측은 해보는데, 안 맡아봐서 장담은 못하고요. 아주 굉장히 그 노도사면서 잎이 되게 얇잖아요. 얇은데 꽃은 굉장히 크죠. 이렇게 큰 꽃이 피는, 굉장히 멋있고. 이런 것도 좀 한 송이 폈을 때도 이쁘지만, 여러 송이, 묵어서 여러 송이 폈을 때 훨씬 더 이쁘죠. 그래서
그래서 브라스카틀리아 커이라는 품종입니다. 커이 M. 그래서 맨달 헐리라고도 하고요. 요거는 6번이고요. 딱 20개. 4만원씩 20개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 품종. 처음 판매하는 겁니다. 이 품종은. 보시는 것처럼 꽃이 사실 이렇게 노란색하고 레드톤이 입술만 있는데 뒤에 페탈, 그 세팔이죠. 꽃받침은 다 옐로우 톤이 노란색이고 앞에 페탈이 거의 쓰리라벨로처럼 페탈이 다, 세 개 다 커요. 다 큰데 붉은색이고 안쪽에 살짝 옐로우 톤이 들어가서 굉장히 독특하죠. 향도 좋고. 얘는 미니 타입은 아니고요. 줌 미니 타입도 아니고 중형종 정도 되는데 꽃이 이렇게 많이 달려요. 향은 당연히 있고요. 향은 좋고. 국내에서는 아마 처음 선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이게 이제 카틀리아 바바라주얼이라는 품종인데 바바라주얼이 선발할 때 많이 있는데 특히 얘가 더 이뻐요. 이뻐서 제 태국 친구가 선발해서 조직배양한 거죠. 그래서 이 카틀리아 바바라주얼도 아주 깜찍하고 이쁘죠. 요거는 저희가 28개 딱 3만원. 3만원이고 28개죠. 딱 28개입니다. 개화는 올해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내년쯤, 올해 뭐 운이 좋으면 보겠지만 대부분 내년쯤. 이게 저희가 가져와서 1년 반 넘게 키운 거죠. 개화 사이즈는 요 정도. 그러니까 요게 한 10cm 정도니까 12에서 15 정도 되겠다. 개화 사이즈가요. 몸 사이즈가. 바바라주얼이고, 그 다음에 카틀리아. 예, 카틀리아 에미턴 항시 인기가 많은 품종이죠, 8번. 카틀리아 엘도라도 아시잖아요. 엘도라도 이쁘죠. 향도 굉장히 좋습니다. 엘도라도. 굉장히 강하죠. 그 엘도라도 에미토는, 그 엘도라도에다가, 에서 좀 더 이게 플레미아 성격이 있어요. 약간.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정말 깔끔하고, 그냥, 어떻게 해야 돼요? 색이 화려하죠. 원종 중에는 굉장히 화려한 색, 화려한 편이고, 약간 뭐라 그러지, 이거? 우리는 색동호 편이라고 해야 되나? 네. 하여튼, 그 일반 엘도라도보다 에미토가 훨씬 더 이쁘죠. 얘가 아마, 일본에서 브론즈 메달을 상을 탄 거고, 얘가 탄 게 아니에요. 잘 된다. 자, 이거는 상을 탔습니다. 그러면 그게 탄 게 아니라 그거 탄 거를 MC 매크론에서 조직 배양에서 나왔으니까 거의 똑같이 나오죠.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지금 사이즈는 이 정도 사이즈니까 이거는 내년에 꼭 볼 수 있는 품종이죠. 언제나 인기 많은 카틀리아 에미토는 딱 13개에 있고요. 13개 있고 7만원이고요. 일단 요 정도 사이즈입니다. 이렇게 뿌리 내리고 에미토 네. 그 다음에 지난번에 너무 인기가 많았던 품종이죠. 인기가 많아서 그때 구입 못하신 분들은 이번에 이제 기회이고요. 이거는 내년도 힘들고 요 정도 사이즈면 이미 안정환 됐어요. 안정환 돼 있고 요게 이제 다음 주에 굳어가죠. 그 벌브가 요 정도 사이즈. 근데 내년? 내후년 정도고 저도 아직 꽃을 못 봤습니다. 지금 제가 구글도 검색해봤는데 해외에도 이제 퍼져서 요 정도 사이즈들이 지금 다니고 있더라고요. 미국에서도 가격대는 뭐 비슷합니다. 우리나라나 뭐 미국이나 남미나 뭐 유럽하고 비슷하더라고요. 가격대는요. 요거는 카스틀리아 바시비치아이라는 원종이에요. 바시비치아이라는 원종인데 그 중에서 플라미아 기간테 데 큐테라고 읽어야 되나? 쿠이테? 큐테? 자, 이런 거 잘 모를 때 저는 저 점장님한테 물어보는데 제가 보기 약해서. 하여튼, 그러고, D4 중에 1776.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플라미아 기간테. 기간테 드 큐티, 큐테? 큐티. 어려워, 이거. 라는 품종인데, 마시피아이차에. 걔는, 전체적으로 약간 연보라에다가 입술이 진하고 이뻐요. 얘 자체도 이쁘고. 그 다음에 티포 1776은 보시는 것처럼 같은 바시비치아인데 페탈이 얇고 선이 이렇게 그러니까 그 뭐죠? 꽃받침이 굉장히 얇죠.
선이 굉장히 얇고. 이제 두 개가 이게 크로싱했을 때 어떤 느낌이 나올까요? 저도 굉장히 궁금하네요. 아직 핀 건 없어갖고 사이트에 보면 이렇게 이거랑 이거랑 크로싱해서 한 개체입니다 라고만 나와 있어요. 꽃을 직접 보지 못했고. 이제 키워서 봐야 되겠죠. 저도 그렇고. 요거는 9번 카틀리아 바시비차이도 딱 11개 있고 7만원입니다. 7만원이고요. 바시비차이. 그리고, 요거. 요새 많이, 저도 렐리아 계통들을 많이 계속 모으고 있는데, 제가 이제 프리미엄 개체도 있고, 저 많이, 종류가 많이 있는데, 얘는 이제 브라질에서 온 친구고요. 제가 알바는 있는데, 시룰리아가 없어갖고, 작년에 2월 달인가 수입했나? 몇월 달이죠? 그때 수입해서 활착해 놓은 거예요. 프리넬에서. 그래서 브라질에서 왔을 때 이게 써있죠, 이렇게. 코드번호인데, SIN이라고. 싱코나라 약자로 적어놓은 것 같아요. 현지에서 이렇게 적어놨죠. 그래서 릴리아 싱코나라는 미니어처 타입이에요. 딱 이게 다 큰 거예요. 다 컸는데 꽃이 크죠. 이렇게 이제 크죠. 몸집에 비해서 꽃이 굉장히 큰 그런 품종이죠. 미니 타입, 그러니까 미니어처 타입에. 그래서 많은 인기를 갖고 있죠. 자리도 많이 차지하는데 꽃은 피면 아주 화려하고 큰 꽃이 피고. 부작했을 때도 이쁘고, 뭐 다, 어떻게든 다 이뻐요. 잎 자체가 이쁘잖아요. 이렇게 딱 요만해. 딱 요만해서. 10번, 렐리아 싱코아나, 싱코아나, 시룰리아는 딱 3개 한 점이에요, 3개. 20만원에 3개 있습니다, 3개. 이거는 뭐 내년부터 무조건 꽃을 볼 수 있는 사이즈예요. 개화 사이즈니까요. 대신 이런 애들은 척이 막 붙어요. 막 또 오밀조밀 붙어서 이렇게 땅땅하게 붙어서 이렇게 붙었으니까 정말 이쁘죠. 꽃도 막 여러 개 달리고. 네. 앞으로도 계속 인기가 있을 수 있는 그런 품종이죠. 이런 애들. 미니어처 타입이라서. 그 다음에 또 카틀리아. 아, 이제 카틀리아를 자꾸 저렴한 것들을 찾으시는데, 그죠? 계속 저렴하게 나오기는 쉽지 않고. 요거는 저희가 이제 키운 겁니다. 분촉해서 키웠고, 지금 요 정도 사이즈예요. 그래서 올해는 무조건 당연히 안 되는 사이즈죠. 비교해 볼까요, 이렇게. 그래서 저희 앞으로 나올 신형 가장 작은 오키디아 투브. 너무 깜찍하고 이쁘죠. 딱 잔 같은 생이고 이뻐요. 여기다 심어져 있죠. 그래서 요거는 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탠다드보다는 조금 틀리겠죠. 약간 연한 호죠. 그리고 꽃은 좀 크게 나왔는데 실생이니까 이렇게 나오진 않은데 작년, 재작년에 구매하셨던 고객님들 꽃이 오는데 그래도 나쁘지 않아요. 화형도 크고 전반적으로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오크레 하나를 한번 키워보고 싶은 분들은 이 사이즈도 2년 정도 키워서 꽃을 볼 수 있는 사이즈니까 이게 지금 굳으면 벌브가 여기 요만하고 여기가 벌브가 굳으면 요만해지겠지, 그죠? 그럼 그 다음 벌브는 이 정도 사이즈가 되고. 그래서 카틀리아 대만산입니다. CWT 카틀리아 T4는 7만원에 딱 13개 있습니다. 13개 있고요. 이번에는 브라질 연추월드. 이 브라질 연추월드 사실 뭐 제가 자화자찬하는 게 아니라 여태까지 지금 브라질 연추월드 대만산도 좀 괜찮았어요. 근데 독특하긴 했는데 진짜 이쁜 거는 이게 이제 원래 브라질 연주얼이 뭐죠? 야생개체였을 때? 메스키토라 그러나?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그래서 지금 이거를 원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건 인위적으로 한 거죠. 하지만 얘가 이제 카틀리아 브라질 연주얼 중에서 워크리아나 시룰리아 웬젤하고 노빌리아 아마리아 퍼펙션에서 했는데 색이 너무 이뻐요. 기본적으로 화형은 다 틀려요. 얘가 제가 보니까 똑같은 화형이 없어요. 계속 필 때마다 틀려. 그래서 워크리아나 좀 많이 닮은 애는 좀 턱이 길고 그러지 않은 애는 둥글고. 근데 색은 거의 비슷한데 색 진짜 이쁩니다. 제가 여태까지 본 것처럼 색 이쁘고 향 정말 좋고요. 그래서 인기가 계속 있는 것 같아요. 자주 찾으세요.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전에 들어와서 이제 활착한 애들이에요. 분촉해서 활착해서 평소보다 조금 저렴하게 파는 거예요. 여기 활착은 했습니다. 이쪽에 뿌리 활착했고 여기는 보시는 것처럼 여기는 아직까지 쭈글쭈글하죠. 그죠? 근데 여기는 이미 활착해서 정상적으로 큰 아이 요건 약간 쪼글쪼글해져 있고 요건 나중에 여기까지는 펴지죠. 여기까지는 펴지고 여기는 펴질지 안 펴질지는 저도 잘 모르겠고
불확실하다는 얘기죠. 완전히 펴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 브라질리언 주얼은 얘는 올해 내년 봄에는 간당간당해요. 꽃피기가 운이 좋으면 좀 보고 그러지 않으면 못 보고 이때 비교해야 될 텐데. 그래서 요거는 브라질리언 주얼이죠. 12번은 딱 다섯 개 있습니다. 다섯 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딱 하나짜리죠. 이제 개화 사이즈죠. 내년에 무조건 꽃을 보는 사이즈인데 이렇게 제가 큰데 이것도 지금 개발돼서 나오는데 화분이 자꾸 깨져서 깨지는 게 금이 가요. 그 미네랄 성분이 있는 우리 오키드볼 있잖아요. 그 성분을 많이 넣었더니 자꾸 깨질라 그래서 했는데 지난주에 마지막 샘플 나왔는데 성공했어요. 그래서 공장에서 대량으로 공장이 아니죠. 여주에서 작업 중입니다. 작업 중이라서 마지막 제가 최종 이 정도면 되겠습니다라고 제가 최종적으로 결제를 하면 이제 나와서 판매할 수 있는 건데 이거는 그 전에 샘플로 그 비슷한 가다로 만들어서 샘플로 만들었던 애야. 요것도 샘플, 요것도 샘플. 사이즈가 이렇게 되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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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갈 겁니다. 시리즈로 아마 다음 달 초. 저는 이제 준비가 돼서 판매하지 않을까. 워낙 많이 기다리시니까. 여기, 요 사이에 또 하나 있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1, 2, 3, 4, 5. 이거 비교해 드리려는 거예요. 요 사이즈하고 이 사이즈. 차이가 엄청나죠? 월보 차이도 많이 나는데. 잠시만요. 이건 개화 사이즈예요. 축도 하나, 벌브도 꽤 많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벌브고. 아주 잎도 예쁩니다. 얘도 이제, 얘도 크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분갈이 전혀 신경 안 써도 되고. 요거는 딱 하나. 그죠? 12번은 5개 있어서 16만원씩이고, 요걸 키우셔도 되고, 요건 나는 그냥 이미 작품처럼 만들어져 있는 거 계속 키우겠다. 둥치 있게 키워서 이렇게 여기 꽉 차면 키워서 꽃도 여러 달리고, 이렇게 해서 나는 바로 보시겠다 하는 분들이 선택하시면 되는데, 딱 하나 있습니다. 하나. 13번. 브라질리언 주얼 개화 사이즈는 딱 하나 있고요.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짜잔, 요거를 제가 딱 대놓으면 많은 분들이 그래요. 저게 뭐야, 반다같이 생겼는데 그러지 않고 잎은 좀 빼죽하게 생기고, 그죠? 왜 이럴까요? 반다하고 비슷한 게 아니라 반다 종류 중에서 이게 반다, 예전 반다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동남아 가면, 특히 싱가포르 같은 데 가면 이온 농장에도 오면 맨 뒤쪽에 이렇게 해서 막 기인에 있어요. 길어서 보라색 꽃이나 핑크 꽃들이 이렇게 이쁘게 피는 친구 있어요. 꽃은 오래 가죠. 걔가 이제 파필리오란데라는 등의 테라스, 뭐 반다 테라스라고도 해요. 파필리오란데 테라스가 있는데 그거랑 우리 대한민국에 자생하는 소여풍란 있죠. 반다 팔카타, 옛날에 네오피니아 팔카타라고 반다 칼파타, 소여풍란 이렇게 불렸는데 그거랑 결혼했어요. 파필리오 막 키잖아요. 근데 그렇게 크진 않고 잎선이 이뻐요. 잎좀 엑스레이 찍어놓은 것 같기도 하고, 그죠? 약간 뭐라 하죠? 선인장 같은 느낌들 들고, 요거에 서 있을 때도 요 자체도 이뻐요. 요 꽃대에 달려서 나갈 거예요. 꽃대 달리고 여기 나왔는데 여기도 나오네. 다섯 개가 다 나가는 게 꽃대는 있는데 이렇게 올라가면서 나와야 계속 1년에 한두 번도 나오고 이렇게 피고. 그리고 향은 그 파필리오란세 테라스가 향이 없어요. 그리고 소여풍란은 향이 있죠. 향이 굉장히 좋죠. 그래서 둘이 결혼해서 향이 미향입니다. 강았으면 좋으련만. 강하지 않고 아주 미향으로 나는 그런 품종인데 그냥 선이 이뻐서 키우는 거. 반다보다 키우기 훨씬 더 쉽습니다. 그쪽보다. 왜냐면 소여풍란 혈통이 들어가서 그렇게 크지도 않고. 여기 보시면은 저희가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 취삽한 거예요. 여기 잘라서 여기 보시면 그죠? 자른 거 있죠? 잘라서 꽂아서 요거 맞이 자른 거죠. 꽂아서 여기까지 키웠죠. 꽤 오랜 시간 키웠죠. 몇 년 동안. 이렇게. 그래서 요것도 반다 좋아하시고 아니면 이런 특이한 거, 행잉 같은 거, 멋스러운 행잉 좋아하시는 분한테는 딱입니다. 그래서 파피올란다 핑크 페어리라는 품종인데, 반다 팔카타하고 파피올란데 테라스하고 크로싱한 이 품종은 딱 다섯 개 있습니다. 꽃대 달렸어요. 다섯 개고, 8만원에 다섯 개입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2023년 7월 11일 난 바라요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남쪽 비 오는 날 운전 조심하시고, 그죠?
이런 날 좀 기분, 이렇게 비 많이 오고 막 그러면 짜증내잖아요. 서로 짜증 안 내도록 웃고 웃으면서 즐겁게 히히히 웃어보세요. 히히히 방송 보면서도 저 새끼가 또 뭔 얘기하나 이 새끼 막 이렇게 꼬투리 잡으시면 하지 마시고 이쁜 꽃 보고 저는 이쁜 꽃 팔고 그죠? 우리 나나생님들은 이쁜 꽃 사셔서 꼭 보시고 저는 파는 사람 사시는 분 그죠? 또 나는 저는 남만 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문화를 판다는 생각을 항상 하거든요. 좀 더 다양한 꽃들과 예쁜 꽃들을 많은 분들이 보시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거니까 우중충한 날씨에 괜히 이렇게 해서 부부싸움하고 삐져갖고 날씨 다니는 줄 이러지 마시고 그냥 히히 자 따라오세요 히히 웃어요 히히 기분 나쁠 때 히히 웃으면 남들이 바보 같은데 그게 아니라 기분이 좋아진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다 같이 다 같이 볼까요? 자 하나 둘 셋 히하 썰렁해라 네 알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나는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화이팅! 감사합니다.